my God.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언어 참 중요하죠. 언어를 잘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겠죠. 친구도 잘 사귀고. 맞습니다. 근데 언어를 못해도 그곳에서 사람을 사귀고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저는 언어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 물론 생존 언어 몇 마디 하죠. 중국어라면 초소자 아이나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냥 표정을 지으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그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우리 한류가 뜨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광장에 서가지고 사람들 많이 지나갈 때 혹시 한국말 하는 사람 있으세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 한두 명은 꼭 반응합니다. 여러분 한국어로도 낯선 나라에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나 붙잡고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에게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해보십시오. 그럼 그냥 why? 뭐 이렇게 하면서 낯선 반응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자비랑 순장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귀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방법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2006년도에 서울대 팀과 함께 단기선교를 갔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꽤 언어도 잘하고 그럴 텐데 우리 학생 중에 그 이름을 이야기하죠. 최재간, 하향웅이라는 두 친구가 그 중국어 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쓰여져 있는 언어 그대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베이징입니까?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베이징 어떻게 갑니까?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여기가 베이징입니까? 라고 물었고요. 베이징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착한 우연히 만난 이라는 친구가 그 말에 반응을 했습니다. 너네는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말하고 어느 대학 다니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다닌다. 최고의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엉뚱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은 기회가 돼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되고 예수 영화를 보여주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아니 또 친구를 데려오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제가 2009년도에 방문했을 때는 순장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말을 걸어준 엉뚱한 표현 몇 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리고 복음이 능력 있게 그의 언어로 들려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성경은 뭔가 이렇게 비유한다면 한 네 가지 비유를 쓸 수 있겠는데요. 단기성경은 창문과 같습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과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단기성경은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문화를 볼 수 있는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또 하나는 단기성경은 출입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낯선 친구를 낯선 나라에서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출입구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단기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단기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단기성경 이후에 우리는 그 땅에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아서 스틴트로 가기도 하고요. 간사의 삶으로 도전하기도 하고 직장을 가지고 그 땅을 품고 그 땅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랄프 윈터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략적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이 전략적 중보기도란 뭐냐면 내가 밟은 그 땅, 그 도시, 그 사람들, 그 대학,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때 놀랍게 하나님이라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선물이 됩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2009년도에 단기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우리가 단기선교 끝날 때쯤에 친구 초청잔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특별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친구 초청잔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에 순종해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유람선을 같이 타게 됐습니다. 그게 그 친구 초청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 한두 명만 전도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유람선을 타면서 놀아라. 그런데 왜 하냐 자꾸 물으면 그때 그냥 그 사형리를 살짝 전해줘라. 이렇게 해서 서너 명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밌게 놀고 돌아와서 이제 그 앞에서 정문 앞에서 마지막 그 오늘 어땠는지 삥 눌러서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딱 손을 들더니 실은 나는 너희들을 의심했었다. 너희들은 뭔가 우리에게 뭔가 목적이 있어서 접근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의심했던 것이. 너네들은 정말 신사적인 사람들이었고 우리와 친구가 되려고 했구나. 그 간부가 그 저희 모임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기존에 그런 친구 초청 잔치를 했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유람선을 같이 탔고 그 또 소기의 목적 몇 사람에게 전도도 했고 그렇지만 대부분 그냥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너네와 친구를 사귀고 싶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 모임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계획한 대로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단기 성교 현장에서는 성령님의 민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